알고 계실 테지만 백석이라고 하는 사진 보면 엄청 잘생긴 형님 있죠? 자, 백석이라고 하면은 요 단어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주로 가족이나 농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야. 외놈들에 의해서 이러한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혹은 외놈들이 오기 전에는 이전에는 아주 풍요롭고 평화로웠었는데 그러한 류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들 확인. 백석이라는 시인은 평안도 사투리를 잘 구사합니다. 다음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엄청 많은데 백석의 시에 나타나는 음식, 이러한 음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꽤 자주 해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도 사투리를 주로 쓰는 이유는 우리말을 남기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강하게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일단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었고 이렇습니다. 제목이 좀 되게 낯설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무슨 뜻이냐? 남신의주. 안산, 남한산, 서한산 있잖아요. 그거야. 남신의주. 유동이라고 하는 동네의 지명, 주소야. 박시봉이라고 하는 집주인의 방에 내가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편지의 주소야,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야. 이렇게. 아, 제목이 편지 형식이다. 조금 한자어 쓰면 제목이 서간문의 형식이다. 보통은 벌금 고지서 아닌 이상이야 편지를 쓰면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거의 그런 거 있지 뭐. 그 벌금 고지서 아니면 이 편지는 180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니면 편지, 서간문의 형식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솔직하지. 솔직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서간문의 형식을 활용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몇년 전에 우리 딸내미가 그거 보내던데, 문자로. 이 편지는 어쩌고 시작이 되어서. 야, 너 아빠한테 이런 거 보내도 되냐? 막 그랬더니, 이거 몇 명이라 그랬더라? 7명이라 그랬나? 7명한테 보내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진대. 그러면서 나한테 제일 먼저 보내더라고. 지 친구들한테 안 보내고. 그러니까 아빠도 7명한테 보내. 막 그랬었었는데. 불행해지는 건 나이, 성별 불문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독백적이고 반성적이에요. 라는 것들. 하지만 and 의지적입니다. 이겨낼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여기 봐. 유랑민의 외롭고 무기력한 삶. 뭐 때문에? 외놈들 때문에 그렇지. 먹고 살기 힘들게. 전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줄 몇 군데 그을까? 향토적 시어와 방언. 담담한 어조로 자아성찰. 제목이 발신인 주소 형식. 시의 내용은 편지의 사연이다. 산문적 서술. 쉼표를 아주 잘 활용합니다. 잘? 솔직히 난잘 모르겠고, 자주 활용하는 건 맞다. 어쨌든 주제는 중요하니까요.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외놈들 때문에 라는 말은 없지만, 시를 쓴 배경을 보면은 외놈들 때문에 그런 거겠지. 뭐 어디 사기쳐서 도망가고 사기당해서 가족이 헤어지고 그런 얘기 할거 아니니깐요. 여기도 몇 군데 밑줄 긋시다. 편지 형식. 자신의 삶의 고통과 의지를 드러낸다. 가족과 떨어져 어느 목수네 집에, 목수 이름이 박시봉 씨예요. 새들어 살고 있는 화자. 자신의 삶을 돌여다보면서 무기력하고 절망감을 느끼. 내가 할수 있는 건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거거든.
그런데 절망적인 현실을 생각하는데 어느 날 문득 고양이 바위 옆에서 눈을 맞으면서 살랑살랑 소리를 내면서 눈을 이겨내고 있는 보기 힘들고 굳고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면서 갈매나무는 눈 맞으면서도 깨끗하게 자신의 의지로 잘 살아가는데 좋아. 나도 갈매나무처럼 잘 살아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힘내야지. 라는 얘기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지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볼수 있다고.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갈매나무처럼 굳고 깨끗하게 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매나무처럼 살아야지라는 말은 없어. 향토적 시열을 바탕으로 토속성이 강하게 드러나고요. 우리 민족의 애환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같은 왠지 환상적인 분위기를 주는 이러한 시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관능적이고, 배 나온 아저씨인 저에게 있어서도 되게 낭만적이야, 이 시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제 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위에다가 한번더 씁시다. 편지 형식. 주소. 그리고 이렇게 표시할까? 요 아래로는 편지의 사연. 편지의 사연이니까 어때? 내용이 굉장히 고백적인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의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해놨으니까 성찰적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시라서 어른 게 없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무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계획하지 않고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거지.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러한 일이 이후로 설명할 말들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시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죠.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바람 센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게 되었다. 일단 쉼표 여기까지만 할까? 쉼표의 잦은 사용. 쉼표가 나오면 사실은 끊어 읽을 수밖에 없거든. 시의 호흡을 조절합니다. 시의 호흡을 조절해서 뭐 하겠다고? 운을 형성할 거예요. 뭐요 정도 확인하시면 됐다. 아내고 없고 집도 없고 부모 동생과 떨어져 거리 끝을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한, 둘, 셋, 네 줄. 요렇게 묶으면 가족. 괄호 열고 공동체. 의 해체. 가족이 해체됐어. 말안 해도 알아요. 외동 때문인 거. 그 어느 바람 쐬인 시적 허용이 있다라는 것 정도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였었다. 가족 공동체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현재 처지. 가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아래로 화살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져 오는데 날이 저물고 바람 불고 점점 추워집니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고 있죠? 설상가상. 나는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죠. 어느 목수네 집에 헌삿 지푸라기를 깔아놓은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었다. 옆에 단어 뜻 나올 테지만 새 들어서 살았다. 새를 들어서 살았습니다. 가족과 다 헤어져서 그냥 되게 싸구려 방에 월세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지. 이리하여 나는 습내나고 춥고 눅눅한 방에서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해? 나 혼자만도 너무 많은 것 같이 내가 내한몸 먹여 살리기도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봄.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봄. 근데 이 박시봉 씨 엄청 착해. 어유, 이런 방에 새 들어 살겠다고. 뭐 나야 뭐 월세 받으니까 좋긴 한데 뭐 들어가서 주무셔. 라고 해놓고, 아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람 살던 방이 아니라서 눅눅하고 좀 냄새도 나고 겨울에 좀 추운데? 라면서 요만한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태울 수 있게 이렇게 불을 좀 해서 줘. 박시봉 씨가 디롱뱅이의 북덕불이라는 것도 담아서 주면 디롱뱅이의 북덕불은 누구? 박시봉 씨의 나에 대한 일종의 배려 같은 거예요. 이런 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면서 제 위에 뜻없는 글자를 쓰기도 하면서 무기력하지 삶이.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역시 무기력하죠.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빈둥빈둥 뒹굴기도 하면서 밖에 나가봐야 뭐할게 없나요? 없나 봐요. 일자리가 뭐 없는 건가? 이렇게 나가서 만날 사람들도 없는 건가? 이런 거지. 자신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혹은 자신의 행동을 열거함으로써 아까 나왔었던 것지만 무기력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 되새김질 하는 것이었었다.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 성찰. 나 너무 슬퍼. 나 어리석어 생각. 잠깐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아, 나 너무 등신같이 살고 있어. 아, 내 인생 왜 이렇지? 너무 슬픈데? 그 생각만 자꾸 나는 거죠. 새김질. 생각이 자꾸자꾸 납니다. 슬픔과 어림질. 새김질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김질. 되새김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소한테 여물로 해서 밥을 주었거든? 밥준지 한참 됐고 밥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 집 소를 봤더니 애가 뭐 자꾸 씹어 먹고 있어. 그게 새김질하는 거지. 반쥐동물. 일단 먹어서 위에다 때려 나눠놓고 한가할 때 우욱 뱉어서 그거 다시 씹고 그래서 또 다시 넘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성찰 반성을 했더니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인생 생각해도 답답해. 내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 핑 고일 적이며 슬프단 얘기지.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지난 인생, 내 인생 생각해 봤더니 슬픔과 어리석음 때문에 답답하고 눈물나고 부끄럽고 이렇단 이야기인 거지. 내 인생에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나 보다. 그래서 여기는 대놓고 따르게 좀 체크.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나 이제 죽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적 화자에 밑에 보면 삶에 대한 절망과 체념이라고 나와 있고요. 절망과 체념이 최고조에 달아 있다. 최고. 조의 달에 있는 부분 찾으세요 하면 여기. 다음,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적 갈등의 최고조. 요렇게 설명해 놓은 교재도 있다라는 것들. 시에서 잘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여기 별표. 그러나 나는 잠시 잘 봐. 고개를 들어서 허여 문창을 바라거나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다 위로 화살표죠. 상승의 이미지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여기 봐. 앞부분에는 시어를 보면 날이 저물어. 그 다음에 어떻게 누워 있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하강적 이미지, 우울한 이미지에서 이제 상승의 이미지로 간 거야. 절망하는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갈 거라고.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눈을 높이 떠서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체크.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절망에서 벗어난 화자의 상태.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것, 사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보다,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운명, 나를 초월하는 존재, 신, 이러한 것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수 없어. 이런 운명이었네. 라고 생각했지.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심청이도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자꾸 연결 짓는 거지. 태연이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그리고 쉬었다가 이제 또 문제 풀수 있어. 이리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을 했겠지. 성찰을 계속해 나가던 그 동안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이 부분 중요해요.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고 내면이 안정을 취해져 있는 거지. 이 비커에 그냥 흙탕물 넣어놓고 흔들어. 뿌옇고 더러워. 뭐 둥둥 떠대냐. 그게 지금까지의 내 마음이야. 근데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더러운 건더기 가라앉고 물좀 깨끗해질 수 있거든. 물좀 깨끗해질 거예요.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고 내면의 안정을 찾아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절망, 체념에서 벗어나는 중.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쉽게 없어지나. 근데, 좋아. 뭐, 운명이라는 게 있으면 그런 팔자인가 보다.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외로운 생각은 그래도 있기는 있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졌는데 외롭단 생각은 좀 계속 남아있어. 더러는 나주손에 저녁에 쌀랑쌀랑 음성상징어 사용.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이렇게 북돋불이 담겨온 거에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꼭 안으면서 무릎 꿇고 경건한 자세로 성찰해보니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지. 어떤 이미지? 갈매나무, 갈매나무, 갈매나무. 바위 틈에서 혼자서 이렇게 자라는 갈매나무. 미친 듯이 어떻게? 눈 맞으면서도
살랑살랑 소리 내면서 굳고 정하고 깨끗하게 잘 자라는 갈매나무. 그 갈매나무. 어느 먼산 옆에, 바위 옆에 따로 따르게 체크할까? 외롭게 서, 아이고야. 외롭게 서서 어두워져 오지만 하얗게 눈 맞으면서 마른 잎에서는 살랑살랑 소리도 내면서 눈 맞고 있는 드물고 굳고 정한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했었다. 내면이 안정되어 가고 외롭다라는 생각만 남아 있을 때내 머릿속에 갈매나무가 떠올랐지. 근데 그 갈매나무는 어때? 눈 맞으면서 시련을 겪고 외롭게 있지만 보기 드물고 굳고 깨끗한 그 갈매나무를 생각했다. 뭐 갈매나무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밑에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상, 객관적 상관문,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갈매나무처럼 살리라 하고 다짐했다. 그래서 이 시를 의지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옆에 보러 갑시다. 갈매나무의 기능. 외롭게 살고 있는 화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 갈매나무 외로워. 굳고 정해. 굳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화자의 의지를 투영했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당연히 시험 문제는 객관, 뭐야. 갈매나무로 시험 문제 내면 뭐예요? 갈매나무에 밑줄 그어놓고 같은 거 찾기지. 쟤처럼 살아야지. 이런 거 보시면 된다. 내려오죠. 그러나라는 말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환됩니다. 다음, 이 시의 특징. 토속적 시어 사용해 줍니다. 상징적 시어 쓰여져 있고요. 객관적 상관물 갈매나무 있습니다.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시의 제목은요, 주소 형식이고요. 편지 형식이란 얘기. 내면 의식을 전달합니다. 이야기하며 요말 하나 더 쓸까? 솔직하게 내면의 의식을 전달해 줍니다. 정도 가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자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족이 해체된 상황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아. 자기 성찰적 태도. 나한몸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화로에 다가서서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뭐해? 반성해. 내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시에 따라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가족과 헤어져 있으면 쓸쓸하죠. 내 인생 생각해 봤더니 무기력하고 부끄럽지. 아! 운명이 나를 이렇게 굴려가는 거 보구나. 깨달아. 됐고, 갈매나무처럼 살아야지 현실 극복 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그러나를 중심으로, 됐어. 그러나,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까? 하강적 이미지에서 상승적 이미지로. 그러나 이후로 경건하고 겸허하고 의지와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 갈매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눈 맞으면서도 의연하게 서 있다. 시련을 극복하고 꿋꿋이 살아가겠다라는 의지. 계속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있죠? 제목은 편지 형식. 제목은 주소지. 내용은 사연. 작품 전체가 편지다. 외로 고향을 떠나 외롭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형식을 편지 형식으로 드러냄으로써 화자의 내면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솔직함을 강조해 줄수 있다. 자신의 시를 창작해 오는 거 다음 시간까지 숙제 절대로 안 해오겠죠. 다음 페이지 문학사적 가치를 이야기해 봅시다. 30년대, 40년대, 일제의 수탈, 농촌은 피폐해져 갑니다. 30년대, 40년대, 일단 시의 배경. 고향 상실감, 민족 해체. 그래서 공동체의 의식을 담은 주제와 토속적 소재를 고수하는 작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단어도 뭐지? 라는 것들 대부분이 토속성 드러내는 시어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는 현대 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어 뜻한 문제 정도씩은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토속적인 정감을 주고요. 모국어에 대한 애착 보여주고요. 고유한 언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여기는 외우는 거예요. 이 시의 화자가 이 시를 창작한 의도. 고향을 잃은 유랑민의 방황과 아픔을 상징적으로 고유한 민족어를 보존하고 싶고 공동체 의식을 담아내려고 일제강점기 아픔을 성찰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모습도 그려내고자 합니다. 유사한 시기, 현실 대응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건 한번 읽어볼 만하고 다음 얘가 시험 범위에 확정이 되면 얘네들 하든 안 하든 얘네들 다할 겁니다. 학교에서 프린트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 어차피 니들 학교 저기 뭐야?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 뭐야? 시험에 나오는데요. 뒷페이지 59, 60. 여기 지금 빈칸 채워주세요.